그래,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뭔가 답답한 게 있어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 친언니가 작년 9월부터 조현병 양성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서 강제 입원을 조금 고려해봤는데, 그게 제 여건이 되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이제 병원 진료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본인은 지금 조현병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하는 병식이 아예 없는 상태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본인한테 이제 병원 치료 얘기를 꺼냈다가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예요. 그러네요. 언니가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조현병 양성 증상이라고 하시는 거죠? 저희 친언니가 원래는 저희가 연락을 따로 안 하고 살다가 작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이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 절도를 당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안 되는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 5년 6년 전에 얘기를 버렸던 물건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 옆집 사람들이 자신을 욕한다, 그리고 흉본다, 그리고 뭐 경비실 아저씨가 본인을 스토킹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본인은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동생분은. 저희가 집에 고모가 조현병을 알았어서, 저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조현병이 발현했구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셨네요. 그래, 친언니는 나이가 몇이고 본인은 몇 살이에요? 네, 친언니는 34살이고 저는 33살입니다. 33살이시고. 그래, 친언니하고 쭉 지금 떨어져 살다가 작년에 연락이 왔었다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언제부터 어떻게 떨어져 살게 됐대요? 제가 20대 때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결혼 전까지는 친언니랑 둘이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출가를 하니까 이제 친언니 혼자서 그때부터 쭉 살다가, 그때 저한테 되게 원망 섞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인연을 좀 끊게 됐어요. 친언니가 인연을 끊자고 했고, 저한테.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저는 이제 연락이 끊겼고, 이제 전화번호도 바꿔버렸고, 그러고 나서 한 3, 4년 정도는 연락을 못 했다가 작년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친언니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네요. 그럼 오랜만에 연락이 왔었네요. 작년 몇 월에 연락이 왔었는데요. 작년 9월입니다. 아, 그게 9월에 연락이 와서. 그래서 몇 차례 얼굴은 봤나요? 아니면 전화 통화만 했나요? 제가 지방에 있어서 얼굴을 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그 전화 몇 차례랑 이제 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연락하고 지낸 기간이 얼마 정도 연락하고 지냈어요? 그게 뭐 띄엄띄엄 뭐 왔기 때문에 계속 한 꾸준히 한 1년 정도는 대략적으로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고 1년 정도. 띄엄띄엄이요. 네. 그러면 언니가 지금 또 다시 연락 끊어버린 게 언제부터예요? 네, 그게 저번 주, 아니다, 2주 전입니다. 2주 전.
전에. 네.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락 안 하겠다 이러고 끊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연락이 없다는 건가요? 그냥 아예 연락이 없고, 상태, 그 카카오톡으로 원래는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도 제가 뭐, 이렇게 병원 치료 가자 하면은 전화가 와서 자기 할 말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폭언이랑 욕설을 하면서 끊어버리고 이런 형태였어요. 정상적인 대화는 아니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친언니가 이제 일방적으로 뭐 너랑 영 끊겠다 이렇게는 안 하고 상태 메시지에다가 욕설을 하면서 영 끊겠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습니다. 톡 차단을 해둔 모양이네요, 언니가. 예. 지금 형제간이 그래, 친언니하고 본인하고, 언니하고 본인하고 둘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은 두분다 소천하셔서 지금은 안 계시고요. 저희 직계 가족으로는 네. 할머니 한분 계세요. 할머니 한분 계시고, 할머니는 계시고, 부모님 언제 돌아가셨길래요? 20대 초반대에 돌아가셨어요. 네. 초반에 돌아가셨고, 어쩌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님께서? 갑자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녔을 텐데 갑자기 집에 가니까 아버지께서 네, 돌아가셨습니다. 서천에서 원래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네, 그 지병이 있으셨는데 네,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보면 되죠. 네. 어머님은? 친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냥 서천하셨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못 봤네요. 예. 갑자기 아버님 돌아가시고 해서 많이, 당시에 많이 놀라셨겠네요. 네네. 졸지에 언니하고 둘이 남았네. 할머니는 어디 계시길래요? 할머니는 이제 아흔이 넘으셨는데 삼촌 쪽에 이제 거기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예. 얼굴은 보셔요? 아니면 얼굴 안 보셔요? 저희 할머니랑 저랑요? 예. 아, 지금 안 봅니다. 얼굴 안 보고 지내요? 네. 오래됐나 봐요. 얼굴 안 보고 지낸 지가. 아니요, 작년에 이제 9월에 친언니가 이제 조현병 양성을 보이면서 이제 할머니랑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연락이 할머니께 제가 조금 언짢게 해서 말을 좀막 해서 제가 좀 할머니한테 좀 상처를 드린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이제 안 보겠다고 하셔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본인이 말을 어떻게 하셨길래요? 제가 작년에는 제가 지방에 있어가지고, 예. 제가 작년에 준비하던 큰 프로젝트도 있고 해서, 친언니가 이제 조현병을 발현을 했을 때, 친정에다가 이제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직계 가족인 이제 할머니 이제 서명이 필요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갈수 없는 그런 피치못할 사유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께서는 그때 고모를 어제 조현병의 고모를 이제 데리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고모도 좀 상태가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저는 그 내막은 몰랐었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 손녀인데 모른 척을 할 수가 있냐, 할머니가 좀 도와달라, 지금 좀 서명을 좀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저는 작년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저도 정말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겹치고 해서, 조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지방에 있으면서 본인이 언니를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모양이네요. 네, 할머니 맞아요. 받아서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들어서 강제로 입원시켜라 라고 하셨던 그게 직계가족 2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는 이제, 할머니랑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언니를 이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어요. 저는 근데 직계가족에 포함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할머니를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할머님께서 작년에 고모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제가 모르는 뭐 그런 일들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드신 상태였는데 제가 또 거기서 언니의 그런 문제까지 어찌됐건 책임을 지려고 한건 아닌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할머니랑 좀 감정이 조금 네, 안 좋아졌었어요. 네. 저런 마음도 있었나요? 고모님이 또 조현병이고 하다 하니까 할머니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마음, 결국 애를 뭐다 이렇게 조현병인 게 할머니 탓 아니냐 이런 마음도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현병이 아직 유전적이라는 그런 학설만 그런 정확한 그런 게 없잖아요. 아직 학계에서도 제대로 나온 것도 없고 그런 거는 없었지만 그냥 좀 가까이 계시면 그러니까 삼촌이랑 해서 조금 좀 적극적으로 조금 해주길 원해 행동을 조금 나서주길 원했는데. 조금 제 느낌으로는 제가 작년에 많이 급했었어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빨리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족들이 이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제가 굉장히 조급했던 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뭐 내버려 놔도 된다 이런 쪽이었나요? 할머니는 그냥 우울해서 그런 거다. 그런 거다. 그러면서 조현병 환자랑 같이 사심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도 지금 감당하기가 힘드신 상태니까. 예. 조현병이라고 인정을 안 하시고 그냥 우울해서 그런 거다. 그냥 기다리면 네.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예, 그렇습니다. 모양이네요. 그래, 이제 본인은 그래 저한테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시자면 뭐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하는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런 걸 의논하고 싶기도 하고 할것 같은데 네. 어떤가에 본인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얻고 싶은 답 내지는 의논하고 싶은 구체적인 주제가 어떤 거죠? 예, 지금 저희 친언니가, 지금 자기의 그런 병식이 아예 없어요. 그쵸, 근데 병식이 제가 그거를 이제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동의를 하기에는 지금 몸도 많이 편찮으신 상태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너지신 상태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이제 본인이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그게 제가 아무리 뭐 이리저리 알아봐도 답이 안 나와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안될 네. 것 같으네요. 이거는 동생분 입장에서는 아무리 안타까워도 언니를 입원을 시킬 방법이 없네요. 네. 법적으로 동생이 언니를 입원시킬 권리가 없어요. 강제로 입원시킬 권리가 없어요. 지금은 언니가 입원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 입원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해서 경찰에 의해서 강제로 입원되든지 그것뿐이에요. 동생이 아무리 언니가 치료를 안 받고 저렇게 있으면 병이 심해질 텐데 싶어서 막 걱정이 되고 하더라도 동생분이 지금 언니를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고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동생분이 언니를 입원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입원을 시키려 하다 보니까 언니가 자기 말안 들어주고 자기를 환자 취급한다 해서 연락을 끊어버렸잖아요. 네. 지금은 뭐 입원시키는 건 둘째 문제고 내가 볼 때는 언니한테서 연락만 오면 감지덕지 해야 될 판인데요. 네. 언니가 3, 4년 지금 연락 끊고 지내다가 그나마 본인한테 연락을 다시 해왔다는 거는 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믿을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많이 언니도 많이 불안했을 거잖아요. 자기 물건을 누가 훔쳐가는 것 같다. 옆집 사람들이 자기를 욕한다. 경비 아저씨가 자기를 스토킹한다. 등등. 이러면 언니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고 하니까 그나마 동생이 제일 믿어와서 동생한테 연락을 취해왔는데, 동생은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를 자꾸 입원만 시키려 하고, 이러니 언니가 속이 상했을 것 같은데, 언니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예. 어떤가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목표로 하는 게 언니를 어떻게 하면 입원을 시킬까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되고, 언니가 전화 오면 일단 언니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다음 언니하고 통화만 했다는데 언니 얼굴을 보려고 했었어야 될것 같은데, 언니 얼굴은 한 번도 못 봤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언니가 저랑 대화하는 도중에도 되게 좀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길 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다툼도 있어서 형사처벌 받은 기록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작년 말에 알았어요. 예, 그러고 이제 저한테는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의 조금 성향이 안 맞는 자기가 듣기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이러면은 좀 그런 뭐 칼로 막뭐 찌른다든지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볼 생각은 딱히 못했지만 전화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폭언이랑 그러니까 저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가지고 예, 폭언이랑 이제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위협이나 협박도 많이 했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어떤 위협, 어떤 협박을 하나요? 예를 들면은 뭐 칼로 막 찔러서 죽이겠다 막 이런 것도 하고 폭언은 욕설이랑 막 이런 것 말도 못할 만큼 많이 합니다. 그러네요. 본인이 혹시 애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애는 없고, 그러니까 언니가 폭언을 막 하고 할때 본인에 대해서만 뭐 칼로 찌르겠다 이런 말을 하나요? 예를 들어 본인 남편이든지 누구, 본인 식구들까지를 막 들먹이나요? 후자로 저희 남편이나 뭐 저희 가족들이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본인 마음에는 그런 두려움도 있겠네요. 실제로 어느 날인가 언니가 칼 들고 오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작년에는 계속 지방에 살았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에 올라간 건가요? 네, 지금은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예, 오자마자 지금, 예, 친언니랑 연락 계속 하면서 이제 병원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친언니도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예. 어디 옛날에 본인 살던 집에 그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남편이 이제 새로운 이제 아파트를 얻어줘서, 예,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얻어줬다는 건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재산 분할을 한 건가요? 아니요, 재산 분할은 저희 그 친언니랑 저랑 이제 연 끊기 전에 이제 부모님 재산 일부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현금으로 이제 분할을 했고 친언니가 항상 하는 말이 본인은 이제 돈이 없어서 그 경제적인 이런 일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우울한 거기 때문에 나는 돈만 있으면 난잘살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 이제 재산을 이제 일부를 처분을 해서 이제 친언니한테 돈을 줬고 그러고 나서 친언니가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인연을 끊었어요 저랑.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했네요. 친언니한테 돈이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무렵에는 재산 분할을 했었다. 그런데 그거를 현금으로 줘버렸네요.
예, 왜냐면은 그거를 원래는 저희 친언니가 이제 돈에 대한 금전적인 그런 개념이 없어서 제가 그거를 좀 관리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되게 크게 이제 언니가 되게 화를 내가지고 이제 그냥 언니한테 현금으로 그냥 그 앞에서 나눠서 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따로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해준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가족들끼리 항상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조금 그렇게 그렇겠네요. 됐습니다. 예. 작년에, 그래, 작년 9월부터 연락이 와서 최근에 2주 전까지 연락을 하면서, 또 1년 정도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연락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돈을 보내달라, 뭐 이런 요구는 없었나요? 돈이 다 떨어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무슨 긴급 뭐 생계비인가 그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 돈을 다 썼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한 출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는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 재산 분할해서 그때 언니한테 준 돈이 얼마예요? 대략 1억인 정도 1억 됩니다. 정도를 줬고, 예. 아파트도 이제 해주면서 언니 명의로 해줬을 거잖아요. 아파트는 그 청년 임대 아파트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증금만 저희가 지불을 해준 상태고 그걸로 지금 네, 들어가 그러네요.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예.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얼만가요? 그것까진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자세히는 나네요. 없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돈 관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 예. 돈을 현금을 좀 갖고 있던 아파트를 갖고 있던 할때 옆에 쉽게 표현하면 사기꾼 붙기에 딱 좋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그렇게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증상이 올라왔을 때, 만약에 언니가 단순한 조현병이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혹시 조울 같은 게 겹쳐 있거나 하면 증상 올라오면 그 돈을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생분 이야기대로 돈이 없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네. 생활이 대단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후에도 이제 지금 잠시 한 2주 정도 지금 연락이 없지만, 이후에 동생분한테 제가 생각할 때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돈이 다 떨어지면, 돈이 없으면, 결국은 연락해서 나돈 없다, 좀나좀 도와달라, 이 이야기 할수 있는 사람이 언니 입장에선 동생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동생분한테 연락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온다면 동생분이 어느 정도의 용돈,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줄 생각은 있나요? 어떤가요? 알아본 결과 그렇게 생활비 같은 거를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지급을 하면은 그게 입원 절차를 할때 제가 보호자 의무에 그 자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줄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아니면 이후로도 본인이 어차피 언니가 자기 힘으로 돈을 못 벌면 언니를 내가 계속해서 한 달에 뭐 얼마씩 계속 돈을 좀 보태줘야 되겠다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제가 일단은 입원을 시켜서 병식이 있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는 이제 지원을 해줄 건데 그 이후에는 솔직히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이후까지는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치료가 시작되더라도 마음이 상당히 조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쵸. 언니가 병식이 안 생기고
뭐 취직도 안 하고 억지로 어떻게 해서 알바라도 하게 하려고 자리 같은 거 만들어주면 뭐한 달도 안 돼서 나와버리고 계속해서 그래 되면은 계속 그렇게 세월이 뭐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이렇게 가면 동생분 입장에선 버텨낼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병원에 입원시킨다, 약을 먹인다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약 먹이면 예. 그래도 금방 호전이 돼서 자기가 병식이 생기는 환자도 있지만 병원에 입원시키고 약을 먹어도 병식이 안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히려 병식이 안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자기가 뭔가 생활을 하게 될 때까지 세월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문제가 됐죠. 저거 하나 여쭤볼게. 동생분이 결혼하기 전에, 지금 동생분이 이제 33살이라는데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저는 28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지 5년 됐네. 결혼 전에는 언니가 이런 어떤 문제, 이런 조짐 같은 게 없었나요? 잘 지냈나요? 결혼 전에는요, 이렇게 뭐 환청을 듣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냥 내성적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사람이라서, 내성적인 사람인지만 알았어요. 그래요. 예. 그 결혼 전에 같이 살때 언니가 예. 그때 직장 생활 같은 걸 했나요? 아니요, 직장 생활까지는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이제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종종 했었고, 이제 자기가 뭐 운동 나가고, 이제 뭐 헬스 뭐 이런 거 다니고, 뭐 쇼핑 같은 거 하고 다니고, 이 정도. 예,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대학은 나왔고요. 네, 대학교는 나왔습니다. 언니가 대학교는 무슨 과 나왔대요, 언니는? 네, 생명 쪽으로 나왔습니다. 생명 쪽으로 예. 대학교 나왔고 정식으로 직장 생활 한 적은 없고 알바를 했다. 예. 알바는 끊이지 않고 쭉 하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어쩌다 한번 하는 편이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편이었고, 그마저도 오랫동안 이제 다니지 못했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오래 했던 게 얼마 동안 했나요? 알바는?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래도 한 2개월? 3개월? 뭐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2개월, 3개월. 그러네요. 언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동생분이 꾸준히 돈을 지원할 여력이 안 되면, 언니가 치료를 받기 시작한다면, 만약 치료받기 시작하고 조금만 제정신이 돌아와서 서로 대화가 되고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기초생활 수급자를 만드는 게 방법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저는 지금 사실 그 추후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제 그 입원을 먼저 시켜서 일단 치료가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게 언니를 입원을 시킬 때도 강제 입원이 지금은 강제 입원 이전에 요번에 만약에 다시 연락이 온다면 일단은 관계 개선에 되게 초점을 둬야 될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언니하고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는 언니하고 같이 살 때는 언니하고 사이가 좋았대만. 제가 그 전에는 제가 원래 성격을 좀 내색을 하는 편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그때부터도 제가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처음에 조급하게 취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회초년생 월급으로 이제 친언니랑 이제 둘이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언니가 되게 좋은 소리를 못 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친언니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서운한 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없고 이제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게 제가 사실 그게 병인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친언니는 이렇게 좀 지원을 이제 많이 받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했었어야 됐고 약간 이런 성격이어서 그게 성격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병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친언니한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을 끊게 될 때, 언니랑 연을 끊게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러웠던 거, 억울했던 거, 이런 걸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자체는 제가 볼때 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좀 의존적이라 해야 되나요? 남한테 신세를 지면서도 뭐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동생한테 의지해서 살면서도 동생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고 그 돈으로 살면서도 고마운 걸 모르는 그런 거잖아요. 동생이니까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자체는 병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병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사람의 성격이죠. 성격이 좀 의존적인 거죠. 가족이면 뭐 모든 걸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럼 그때 현실감이 좀 없는 거죠. 현실적인. 예, 그런 게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래도 돈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거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긴가민가 했던 게, 어렸을 때, 친언니가 좀 이기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구지순 이제 모범생으로 이제 계속 크다가, 부모님께서 이제 원했던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특목고를 이제 못 가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랑 되게 큰 트러블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빠가 이제 언니한테 실망했다는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비춰섰고 아버지랑 사이가 그때부터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 이후에 친언니가 이제 그보다 이제 낮은 학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꾸준히 이제 불만이 있으셨고, 언니도 자기의 그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집에만 들어오면 아버지랑 트러블도 있었고, 아버지한테도 많이 맞고, 이래가지고 저 경찰도 되게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중간에 안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항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에 이제 거기가 조금 잘 사는 좀 부유한 친구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뭐 사춘기도 같이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자기가 뭐 들고 싶은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사줄 때까지 이제 밥을 안 먹거나 아니면은 학교에 안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랑 계속 트러블이 계속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줘야지만 이제 학교를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는 어떻게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제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도 좀 취했었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 넘어서까지는 이제 저한테 막 호구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 그거를 이제 부모가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한테 약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천성이라고 하셨지만, 밖에서 이제 잘안 나가고, 이제 집에서 어두컴컴하게 해서 혼자 있고, 중간에는 이제 아버지랑 트러블이 너무 심해서, 이제 따로 이제 나가 살면서 언니는 학교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집에 어쩌다가 가보면, 이제 엄청 어둡게 하고 학교도 거의 재적할 정도로 해서 간신히 졸업하고, 그러니까 학점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취업이고 뭐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집에서만 거의 있고 어두컴컴하게 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병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때부터 일단은 뭐 그래 조현병까지는 아니라도 네.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거는 이미 그때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랬네요. 그랬고 지금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볼때 언니를 도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도 본인의 가정을 지키고 해야 되니까 네. 언니를 정말 부모가 해주는 것처럼 해줄 수는 없고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서부터는 못 해주는지 선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해서 뭐 생활비를 대준다, 용돈을 대준다 하더라도 한 달에 얼마 딱 정해놔놓고 정해놓은 돈만 줄수 있지 그 이상은 못 준다. 이렇게 돼야 되네요. 네. 본인이 생각할 때 대강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줄수 있나요? 나중에. 그거는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야 될 문제여서 제가 스스로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하고 상의해야, 당연히 남편하고 상의해야 되죠. 지금도 그래, 언니 문제에 대해서 남편하고 상의를 하고 있나요? 예, 언니의 그런 문제는 그렇게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야지. 지금은 제가 볼때 남편하고 둘이 서로 의논해서 서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지. 혼자서 대처하기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남편한테 모든 걸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 남편의 태도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희 남편은 일단 저에 대해서 그냥 지지를 많이 해주고, 저랑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들어주고, 네, 그러는 편입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비난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같이 의논해주니까 좋으네요. 네. 그래요.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러고, 본인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조현병 조울증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야지 돼요. 어떤가요? 그런 모임 같은 데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지금 이쪽 공부했는 거는 제 동영상은 언제부터 보셨죠? 작년부터 그 전인가? 내부터 유튜브 통해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셨네요. 예. 그리고 또제 동영상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동영상도 지금 쭉 보고 계실 거잖아요. 어떤 동영상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조현병, 어차피 조현병이라고 거죠? 생각하시니까 조현병에 대한 동영상을 예. 정신과 의사들도 요새는 많이 올리고 하니까 보고 계실 것 네, 같은데. 유튜브랑 논문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논문, 유튜브라고 논문하고 네. 그래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쭉 공부하시는 거는 좋은 일이고, 제 쪽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려고 하면 제가 줌 교육을 하니까 제줌 교육에 등록하셔서 쭉 따라오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강의로 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나 질의응답. 질의응답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도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이건 워낙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질의응답은 본인도 등록을 하시면 필요할 때는 본인 질의응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인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질의응답 하는 거를 듣고 있다가 보면 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제가 하는 줌 수업에 등록하시면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은 강의고,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질의응답,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질의응답. 이렇게 되고, 그거를 듣는 게한 사람 한 사람 단위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전 가족 단위로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들으셔도 처음에 5개월간은 한 달에 20만 원, 그 지나면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제가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들으십사 저는 권하고 싶고요.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9월, 제가 이제 1년,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그 줌으로 현장에서 강의하는 건 계속, 그전에부터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대구에서 또 경기도 양평에서 팀을 모아서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장 교육은 목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고, 줌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인데, 줌이 작년 9월에 시작했는 게 지금 올해 8월, 지금까지도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올해 9월부터 이제 진도가 새로 시작돼요.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해서 제 줌을 등록을 해서 들으셔요. 8월부터, 지금부터도 들으셔도 되는데, 등록해서 지금부터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시면 더 좋고, 아니면 9월부터라도 들으시고요. 지금 일단 제 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족들 모임회를 나가셔야 돼요. 오프라인 모임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급할 때 같으면 저한테 의논하면 좋겠지만, 저는 상담료도 비싸고, 또 공개 상담을 1회 신청하려고 해도 공개 상담도 여러 번 해도 되지만 또 날짜를 기다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급할 때 의논하려 그러면 단톡방에도 가입하셔야 되고, 저희 쪽 단톡방에도 가입을 하시고, 우리 김재훈 부원장한테 부탁해서 나중에 단톡방에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희 쪽 단톡방에도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심지회라든지 이런 가족들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에 가입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강의에도 참석을 하시고, 또그 이외에도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그 가족들 위한 행사라든지 뭐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아, 여기가 좋겠다 하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해놓고 꾸준히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그쪽에 이제 임원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든 하는 분들은 가족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에는 전화드려서 의논드려도 되고, 쫓아가서 상담해도 되고 하니까 그러면 다 상담에 친절히 응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유료 상담자들 못지않게 아주 경험이 많으셔서 상담을 잘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 모임회를 가입해서 가족 모임 활동을 하셔요. 그게 남편분도 같이 다닐 수 있으면 남편분도 같이 다니고 같이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야 급해서 본인은 항상 의논할 때 남편하고 같이 의논해야 되는데, 본인은 공부해서 지식을 쭉 따라오는데 남편은 공부 안 해서 지식이 없으면 나중에 의논하려 하면 때때로는 그런 차이 때문에 의논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줌에 등록해서 공부하시면 남편도 들을 수 있으면 같이 들으면 더 좋고요. 모임에도 다니면서 공부하고 할때 남편이 시간이 돼서 같이 다닐 수 있으면 같이 다니면 더 좋아요. 남편이 시간이 안 되면 억지로 같이 다니려 하지 말고 일단 혼자라도, 본인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거든요. 본인 보고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란 소리는 아니에요. 본인이 부모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형제간에는 아무리 언니가 안타까워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본인이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지만 또 본인이 자기를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내야지 돼요. 그래서도 공부를 해서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 어디까지 도와주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지 되고, 모임에 참여하셔야지 되고. 그래요. 그리고 언니하고 다시
언니가 다시 연락이 오고 하게 되면 제가 볼때더 급한 거는 언니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하는 것보다 언니하고 일단 관계 개선을 해나가야 돼요, 본인이. 관계가 개선이 돼야 돼. 왜냐하면 강제로 입원시키는 거는 거의 뭘 강제로 입원을 시켰는데 강제로 입원을 시켰는데 다행히 몇달 만에 언니가 지정신이 돌아오고 해주면 좋지만 이거 잘못하면은 자기를 강제 입원시켰다 해서 관계가 더 험악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그 궁금한 게 예. 그러면 지금 친언니가 옆집이나 뭐 이런 아랫집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험담한다고 해서 약간 보복하려거나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일이 커지게 되는 건데 그 그런데, 강제 근데 그 치료를 그러니까 본인이 당연히 원하지 않는다고 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자라는 환경이 고모가 같이 이제 같이 커다, 고모랑 같이 환경을 이제 지냈어서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조현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더 이제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치료를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보셨나요? 저희 고모는요, 만성화가 된 사람이라서 고쳐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이제 병식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고, 갑자기 폭력적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막 벽에다 대고 막 그런 막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셨어요. 아, 됐네요. 그게 안 커가면서 저희는 그 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 저 병에 걸리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그안 좋은 인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고모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예, 몇 살부터 몇살 때까지 한 집에 살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해서 대가족으로 살았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구나. 예, 그래서 그래서 아, 예. 아버지, 언제쯤까지 대학 다닐 때까지? 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독립을 한 거니까,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님 네,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그 무렵에도 할머니하고 다 같이 산 거네요. 다 같이 살았는데 언니가 할머니한테 너무 폭력적으로 대하니까 제가 그게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거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할머니한테 언니가 폭력적으로 대했다는 건 어떤 거죠? 언니가 할머니를 막 때리고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때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할머니 계신 방문을 막 발로 찬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에 하여튼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언니하고 자 아빠 고모하고 그렇게 사셨네요. 네네. 또 다른 식구도 누가 살았어요? 없었습니다. 다른 식구는 없었고. 그래, 고모하고 관계는 어땠어요? 본인하고? 그냥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도 아니고요. 말도 거의 안 하고 그냥 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 정도. 고모는 원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연세가 50몇 년생이신데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 50몇 년생? 50몇 년생, 뭐 올해 나이가 60, 네, 그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중반 넘었는데, 내 나이 비슷한데, 내가 58년생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56년생이신데, 나이가, 아, 그러면 59년생이다. 네, 59년생. 59년생이면, 내가 지금 집에 나이로 67이니까 66, 만 나이로 65 되네요. 그래도 됐네. 그러면 본인하고, 나이 차이가 한 서른 살, 서른 몇살 차이 나네. 네. 30살 좀더 차이 나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관계였다. 언니하고 고모하고는 관계가 어땠어요? 언니가 대학생 때는 고모가 계속 이제 조현병 그런 환청이랑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고 하니까
부모가 같이 이제 폭력적일 때는 어렸을 때는 이유 없이 저희를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네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제 언니가 이제 고모랑 이제 맞서게 되고, 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환청, 고모도 환청이 있었구나. 아까 얼핏 언니도 환청이 있다는 거 말했는데, 언니는 어떤 환청이 있나요? 자꾸 누가 자기를 욕한다 그러고, 막 자기한테 막 죽으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모의 증상도 언니하고 비슷했어요? 고모는 어떤 증상을 보였어요? 고모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형본다 그러고, 지금 제가 최근 마지막으로 뵀었던 거는 벽에서 사람들 얼굴이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지금 마지막이라고 고모 마지막 본게 언제예요? 작년인가? 작년 작년 초였던 것 초. 같아요. 예. 그랬네. 작년 초 아니면 재작년, 네. 어찌됐건 본인 입장에서도 그래도 할머니하고 고모하고 같이 자라고 언니하고도 같이 자라고 했는데 지금 친정 식구들하고 다 단절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고아 비슷하게 되어버렸네, 본인이.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요. 의지할 데가 없네. 남편은 본인한테 잘 해줘요, 그래? 네, 너무 잘해줍니다. 믿고 같이 살만해요. 네. 그래도 다행이네. 본인한테는 그래도 이제 다행히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 살게 돼서 다행이고. 언니는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언니는 할머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고모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얼핏 이야기했지만, 언니는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화났다고 연락을 안 하고 있지만, 결국은 본인한테 연락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지난 한 3, 4년을 연락을 안 하고 살수 있었던 거는 내가 볼때 언니가 그래도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살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남자든 여자든 간에 돈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꼬여요. 특히나 이성도 꼬이고, 그러니까 그돈 보고 옆에 붙는 사람들이 있어서 덜 외롭고, 그래도 뭐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 사람도 같이 떠나가죠. 그래서 언니 옆에는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본인이 지금은 이제 동생에 대해서도 화가 단단히 나니까, 네. 내가 평생 네 얼굴 안 보고 산다. 이러고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면 결국 동생한테 지금 연락이 올 수밖에 없네. 네, 그럴 것 같아요. 항상 이런 패턴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자기가 생활이 안 되니까 돈 달라고 연락 오기도 했고, 돈을 주면은 조용하고, 이제 돈을 안 주면 또 연락이 오고, 계속 이게 그때는 반복이었어요. 돈 달라고 했을 때 돈을 얼마를 줬길래요? 그때는 제가 30만 원 정도 줬었어요, 다달이. 다달이. 예.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용돈이라든지, 이제 그런 의식주 다 제공하고, 이제 핸드폰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아이고 저런. 예, 다 언니하고 줬었고요. 동생이 거꾸로 됐네요. 부모 자식은 아니라도 보통은 언니가 동생 챙겨주고 하는데 이 집은
동생이 언니를 용돈도 주고 핸드폰비도 대주고 다 했었네. 거꾸로 됐네. 그래,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에 그래 30만 원씩 그 주고 할 때, 그걸 네. 남편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 모르고 줬다가 그때는 남편이 모르셨어. 알게 돼서 이제 그걸로 이제 좀 문제가 됐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투명하게 하고 있고, 그때 이제 공교롭게 이제 또 우연히 이제 재산도 같이 처분을 해서 그렇게 언니랑 이제 나누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용하다가 돈 있으니까 이제 조용하다가 이제 또 돈이 다 썼으니까 이제 연락이 왔다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의논해서 일단 연락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과연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준다면 한 달에 얼마씩 대줄 것인지, 그런 걸 남편하고 의논해야 되네요. 네. 매우 현실적인, 이건 매우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남편하고 의논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볼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의논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연락이 왔을 때 그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시나리오를 본인이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연락 오면 단지 돈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뭐또 이야기 좀 들어도 보다 보면 옆집 사람이 어쩌고 윗집 사람이 어쩌고 등등 할 텐데, 네. 그 이야기를 본인이 그냥 잘 들어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처음에는 잘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계속 뭐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길래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 그래요. 내가 같이 봐준다. 그리고 환청이 들린다고 하길래 제가 녹음을 해봐라. 내가 다시 들어준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니까 아니다. 아니, 안 들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안 들려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다가 제가 제 인내심이 이제 하다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계속 수용을 해주면 과연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진짜 이게 들린다고 생각을 해서 남들한테 혹시 해코지라도 할까봐 이걸 얘기를 해야겠구나 해서 제 스스로 그 판단하에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더니 그렇게 전화를 그러네. 그렇게 내가 볼때 수용해 준게 아닌데. 본인은 녹음해 봐라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결국은 아니라고 하는 거를 네. 증명해 보이면 인정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동생분은. 네.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걸 여하한 방법으로 해도 인정 안 돼요. 아무리 녹음을 떠도 녹음기가 시원찮아 제대로 녹음 안 됐다 이렇게 돼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감시한다, 누가 뭐 한다 하면 오히려 집에, 그러니까 집에 누가 자기를 계속 쳐다본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쳐다보느냐, 뭐 밖에서 본다, 커튼을 암막 커튼을 칠까 뭐 할까 해서 그거는 많이 해요. CCTV 설치하고 집안에 집 입구에 막 CCTV 막 10개씩 설치해요. 그 다음에 집에 온 집을 암막 커튼 설치하고 등등 그런 일들은 많이 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언니는 집에 있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궁리하고 연구해서 방향을 정해야지 돼요. 이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강제 입원시키지 마라. 그 네. 가만히 그 아무리 뭐 윗집에 칼 들고 쫓아간다 등등 해도 실제로 칼 들고 쫓아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칼 들고 네. 쫓아가면 바로 경찰에 신고돼서 그렇게 되면 잘 됐다고 경찰이 강제로 입원시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볼 때는 동생분이 언니가 칼 들고 윗집에 쫓아갈까봐 겁이 나서 자꾸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를 그냥 계속 잘 들어주는 게 방법인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같이 대책을 의논해주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본인은 불안해서 계속하면은 본인과 의논해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진짜로 누군가가 자꾸 엿본다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 진짜 누군가가 자꾸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안심하고 살수 있을까를 같이 의논해 줘야 되고, 그런 거죠. 네, 은호는. 아, 근데 그거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받아주기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요. 그래요. 사실은, 네, 그게, 저도 언니가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조현병이 이제 취약한 이제 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솔직히 그런 생각도 사실 들 때도 있거든요. 제가 나도 같은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나도 너무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면, 그러네요. 본인 입장에서 그런 불안감도 있네요. 나도 혹시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있네요. 네, 사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스트레스 관리 잘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한편으로는 본인도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불안하고 겁이 나고, 또 들어준다고 들어주다가도 결국은 짜증이 나고 그래 되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 하여튼 뭐 아까 내가 9월부터라 했지만 8월부터라도 제줌 수업에 등록해서 들으시고, 또 서울의 심지회라든지 그런 모임에 연락해서 가입하시고 네.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언니가 다시 연락 오기 전에 미리 공부하고 미리 의논해서 언니가 연락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하고 대책을 미리 세워둬야 돼. 남편하고도 미리 미리 의논해야 되고. 네.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워서 이제 언니한테서 어느 날인가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다시 또 새롭게 대처를 해 나가야지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저하고 이제 이렇게 의논하고 나서 언니가 연락이 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드는 어떤 생각들이 좀 있나요? 그냥 일단은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제가 또 이번 얘기를 꺼내면 또 연락을 끊어버릴 테니까 일단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돈 줘야 될것 같은데, 처음에 연락 오면 분명히 돈 달라고 연락 올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돈을 주더라도 그냥은 안줄것 같아요. 병원을 이제 납병원을 다니는 조건 하에 그렇게 하면은 다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정도에 다닐, 그건 뭐, 굶어 죽을 지경 정도 되면은 몰라도, 굶어 죽을 지경이 돼도 내볼 때는
그러면 돈 준다면 연락 끊어버릴 거요. 아, 그렇게 안 모르겠어요. 쉬워요. 병원 가고, 나 병원 가고 하는 게, 아, 이게 내가 내 병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안 쉬워요.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고모하고 달라. 이렇게 돼요. 아, 근데 계속 그러면 언니가 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계속 그러면 저희 가정도 있고 저희도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요. 저도 그냥 답답하죠. 너무 달라는 답답해요. 대로는 못 주죠. 달라는 대로 주다 보면 집이 거덜이 날 텐데.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해야 되고. 이게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에 한 달에 30 줬다, 한 달에 30을 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매달 주는 돈은 매달 주는 돈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언니를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입원이라도 시키게 되면 입원비 나가야 될 거고. 아니면 언니가, 진짜로 언니가 뭐뭔 일이 있어서 자기 이제부터 약 먹겠다 하면은 외래 진료비든 약값이든 대줘야 될 거고. 진짜로 납병원이라도 나가겠다면 납병원 비용 대줘야 될 거고. 뭐좀 등등 지금 이래야 될 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른 제 생각인데, 언니가 연락 와서 돈 달라고 할 때, 최소한 한 달에 30 정도의 용돈은 줘야 그때부터 뭐, 뭔 이야기가 되든 말든 할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 돈이 꾸준히, 그것도 뭐 줬다 안 줬다 하면 안될 거고, 준다 하면은 막 그냥 꾸준히 그 돈은 나가야 될 판인데, 그런 점들을 남편하고 하여튼 의논을 해보셔요. 그리고 본인 이야기대로 언니가 다시 연락 왔을 때뭐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약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꺼내면 그 길로 또 언니는 바로 또 연락 끊을 거고. 그래가지고는 뭐가 시작이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처음에 연락 오면 일단 그냥 이야기 잘 들어주는 쪽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제, 제 교육도, 제 줌에 등록해서 교육도 꾸준히 듣고 질의응답에 참여하고, 또 서울의 심지회라든지 아니면 거기가 아닌 다른 데라도 어디든지 가족 모임 같은 데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언니가 다시 연락이 오면 의논할 곳이 많아졌잖아요. 제줌 수업 때 의논해도 되고, 심지어 모임 같은 데 가서 의논해도 되고, 그쪽 임원분들께 따로 면담 신청을 해서 의논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또 의논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오늘, 제 생각에 오늘은 뭐요 정도로 의논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에 이제 언니가 연락이 오면 그때는 또 그거 연락이 온 거를 가지고 그때 또 의논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공개 상담을 또 신청하셔도 돼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줌에 등록하시게 되면 줌에서 물으셔도 되고. 그래, 제 생각은 이제 오늘 상담은 요 정도로 마쳐도 될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네. 저도 충분히 답변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 오늘 상담이 본인한테 도움이 좀 되었나요? 네, 도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특히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이제 털어놓는 것이 처음인데, 일단 털어놔서 조금 공감받고 뭐 그래서 조금 한결 마음이 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이 있는 거는 알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그런 모임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수 있는 뭐 그런 거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게 돼서,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뭐 비슷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오늘 상담 시작하기 전에 네.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를 비교하자면 어떤가요? 사실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마음의 부담이 좀 크긴 커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사실 그냥 이번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이제 병원에 갈까 이런 마음, 조급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추후에 그런 이렇게 그런 생활하는 부분이라든지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병원에 어느 정도 가면은 병식이 대부분 잡힌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었거든요. 좀 만성화되는 사람들은 퍼센트가 좀 낮고 그 사람들은 너무 늦게 발견했을 때 그렇게 됐고 저의 언니는 작년에 그런 증상이 제가 눈치를 채했기 때문에 작년 아니면 재작년 아무리 늦게도 재작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병식이 조금 빨리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병식이 잡히면 이제 자기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제가 그 기간만 조금 어떻게든 도와주고 이제는 알아서 살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평생 이렇게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좀 눈앞이 좀 깜깜하네요. 그러네. 고모처럼 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살아온 할머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랬네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셨네요. 그 할머니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그냥 그 환자를 위해서 그냥 삶을 다 소비하시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살 용기가 없어요. 어떤가요? 할머님이 어떤 이런 가족 모임 같은데 그런 데를 다니시던가요? 이런 사설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고요. 그냥 그런 정신보건센터 같은데, 그런 조현병, 시에서 조현병 환자들 모이고 하는 그런 모임을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은 어렵고요. 네. 고모도 그 고모님도 데리고 고모도 그렇게 다녔어요. 네, 저희 고모 데리고, 이제, 네, 다녀요. 근데 고모는 병식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케이스여가지고, 그러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고모님이 이제 지금은 나이가 많은데 고모님이 지금도 그런 데를 다니셔요? 아니면 지금은 안 다니셔요? 지금 가끔 뭐 병원,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안 다니고, 지금은 병원만 그냥 꾸준히, 납병원, 약 지어오시고 그러는 정도예요. 그래서 아무튼 본인은 그런 고모와 같이 쭉 살면서 그런 고모 낫지 않는 약을 아무리 먹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다니고 해도 낫지 않는 고모의 모습을 쭉 보고 자랐고 또그 고모 때문에 평생을 자기 인생은 없고 그 뒷바라지만 하는 듯한 할머니 모습을 보고 그래서 참 그렇게 살으라면 못 살겠다. 그 마음이 든다는 거네요. 네, 저희 고모는 조현병을 조금 그 시절에는 조현병이라는 그 자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늦게 발견한 상태였어요. 그게. 예, 네, 그래서 저희 고모는 만성화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늦게 발견했다는 건몇 살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고. 네, 좀 오래되셨다고만 들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듣기를 병이 발병하고 그냥 그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늦게 발견해서 치료를 늦게 시작해서 이래 됐다. 그래 들으신 거네요. 네. 그랬네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할머니의 삶을 살 자신은 없고, 언니도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고, 그런 거네요. 네, 그쵸. 네. 그래요. 어떤가요?
지금은 시절이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저 달라졌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치료제가, 명확한 치료제가 그렇게, 뭐 주사 뭐 되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시절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약도 그 시절보다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이제 약이 부작용이 많이 적어졌고, 네. 그 시절보다는 일단 약이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약만으로는 안 되죠.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약만으로는 안 되고, 약이 네.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는데, 약만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 하는 거예요. 다른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공부 본인부터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편과 함께 공부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대처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결과가 일률적이지 않아요. 네. 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헛된 공부가 아니고 그 공부한 만큼 도움이 되니까 공부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이래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